오락적 노름 주식 절대 안 됩니다. 투기나 투자보다 개미처럼 일해서 한 푼 두 푼 돈을 이렇게 쌓아서 올려가는 게 더 안정적이다. 안녕하세요. 삼천궁입니다. 예, 오늘 이 시간에는 7월 달부터 먼저 시간에 6월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7월서부터 12월까지 타고난 운명. 일단 7월 달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 잔나비띠인데 띠로 얘기한다면 그게 제일 쉽게 이해를 하실 거야. 그 자체가 고독하고 신가물이 많아요. 또 애정사의 비밀이 있어요. 사주팔자에 자기가 남한테 말 못하는.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 7월의 신이라는 거는 이게 특별한 직업, 전문적인 직업을 갖는 사람 이런 분도 많이 계시고 거의 자수성가를 한다거나 자수성가 팔자고 부모의 덕이 별로 없고 형제간 덕도 없고 이 신병으로 많이 고통을 받는 사람도 많이 받고 돈의 풍파가 많다. 돈을 내 손으로도 많이 쉬는데 돈이 또 많이 나가고 한 방에 나가고 재주는 많아요. 이 잔나비 띠들이 재주 12재주를 부린다고 하는데 7월달 생들이 이쪽 신가물이 좀 많다고 보고 8월이라는 거는 자체가 유월이에요. 유라는 거는 뭐냐? 이거는 이제 수술수를 얘기하는 거고 당사주로 말하면 천인성을 말하는데 몸에 칼을 댄다는 얘기예요. 이게 닭띠들이 보면 그냥 참 정은이 있어갖고 잘해주는데 꼭 구설수를 듣고 뒷담화를 맞아. 남자는 군인, 경찰, 의사 이런 직업을 하면 아주 좋다고 보고 이제 9월 하면 가을 뭐 이 수로를 얘기하는 건데 개띠를 얘기하는 건데 이 띠 자체가 역마살이야. 이 개띠들은 절대 가만히 못 있어요. 놀러 가는 거, 여행 가는 거, 먹고 쓰는 거, 마시는 거. 여자를 만나면 두 배, 세 배로 써요. 다른 띠보다. 이 참 희한해요. 이건 제가 몇 사람을 봤지만 다 맞아요. 남자는 여자를 조심하고 여자 때문에 망신살에 돈 엄청나게 손해봐야 되고 이 조상을 많이 닦아줘야 돼요. 이 개띠들은. 이 조상을 많이 닦아줘야 되고 제일 조심할 거는 오락적, 노름, 주식 절대 안 됩니다. 10월달은 이 띠 자체가 이제 돼지띠인데 돼지띠는 이제 약간 추운 겨울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그 자체가 물이에요. 물이기 때문에 용궁 불사줄이 세다 이렇게 하고 돼지띠들이 보면은 보편적으로 욕심이 없고 돈 욕심이 별로 없어. 그래서 또 일병이 많은 편이고 성격이 유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. 돼지띠들이 생활력은 강하나 고독하다. 부분이 약한 사람이 많다. 돼지띠들이 이제 지띠는 지띠 자체가 야행성이잖아요. 그럼 밤에 밤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고 지띠 자체는 뭐 기하다 해서 천기성이라고 해서 아주 기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. 첫째는 자기 속을 다 안 보입니다. 지띠가 신병을 조심해야 되고 지띠 이 마지막 달 소띠의 소달 이건 이제 축인데 이건 천액이라고 해서 일복이 많고 액이 많다 이 얘기예요. 근데 띠 자체가 이 소조상이기 때문에 신병을 앓는 사람도 많고 출세가 좀 늦어져요. 늦어. 늦게 다른 사람보다 늦어지고 일복만 많고 인덕이 없고 착하다. 이렇게 아시면 돼요. 하여튼 간에. 그래서 물이 강하게 타고난 사람은 어쨌든 간에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. 물로 가면 안 되겠죠. 산으로 가야죠. 산이 강한 사람은 물로 가야 되겠죠.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. 감사합니다.